시끄러워. 낮잠 좀 자보려고 했더니. 자자, 평화로운 날 싸우지들 말고 사이좋게 지내시라고요. 맞아라, 얍! 너도 맞아라, 얍! 진짜 웃겨. 방금까지 싸우던 사람들 맞냐고. 푸시케랑 공주에게 이 화살을 쏴주는 조건으로 딜을 한번 해봐. 그렇지. 직접 봤다는 사람을 찾아가는 게더 확실할 수도 있겠네. 뭐야, 다들 전부 푸시케. 아무리 이 화살이라도 한 사람이 여러 사람과 전부 사랑에 빠지게 할 수는 없다고. 그나저나 도대체 얼마나 아름답길래 저래? 막말로 뭐 나보다 예쁜가? 찾으셨다고요? 네, 요즘 그 얘기로 시끄럽더라고요. 도대체 얼마나 아름답길래 다들 난린지. 에이, 시끄럽다는 게 포인트였는데. 제가 한번 다녀와 볼까요? 에이, 그 정도야 뭐. 간단하죠. 오케이, 알았습니다. 진정 꽃이라고 해도 믿겠군. 아니, 어떻게 하품을 해도 저렇게 예뻐? 정말 바보 같아. 들킬 뻔했다. 저건 너무 위험하잖아.
진짜 저 바보가 좋아할 때가 아니라고. 이러다 떨어지겠어. 조금만 더 버텨. 아, 다행이다. 바보가 좋아할 때가 아니라니까. 그 애를 닮은 바보가 여기에 또 있었다니. 아무리 그래도 저렇게 아름다운 분을 괴물과 사랑하게 만들어야 한다니. 아니야, 정신 차리자. 평소답지 않게 왜 이렇게 망설이는 거냐? 이럴 수가. 말도 안 돼. 어떻게 내가. 부식해. 몸이 너무 뜨거워. 하지만 이대로 그냥 돌아갔다간 어머니께서 분명 실망하고 화내실 거야. 그치만 부식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모습을 보고 싶진 않아. 그래, 그럼 이렇게 하자. 하지만 분명 달라진 게 느껴졌는데. 정말 좋아하게 된 건가? 아, 이제 난 어떻게 하면 좋지? 축하드립니다, 어머니. 내가 미안해요. 정말 너무 미안해. 저 새는
분명 내가 어렸을 때 길들였던, 그 후로 사라져서 만날 수가 없었는데 부식해가 돌봐주고 있었구나. 만약 내가 쓴물을 구해다가 부시키에게 바르게 하면? 남자들의 관심이 줄어들 거고, 그럼 부시키도 괴롭지 않게 될까? 어머니, 부디 제가 쓴물을 길어갈 수 있게 해주세요. 부시키가 너무 괴로워하고 있어요.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그럼 그 뜻은? 좋습니다. 마음대로 하세요. 부식해가 다시 자유로워질 수만 있다면 전 뭐든 할 것입니다. 벌써 소문이 돌기 시작했구나. 부식해가 이 사실을 알게 되면 분명 날 미워하고 원망하겠지. 부식해가 없어졌어? 내가 도와줄게요.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이렇게 늦은 밤에 나오면 위험한 거 몰라요? 화를 낸 게 아니라, 아, 미안해요. 너무 놀라서.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거예요? 정말 미안해요. 그게 아니라, 정말 미안해요. 나 때문에 이런 일까지 겪게 해서. 도착했습니다. 다칠 수 있으니 가만히 있어요. 내려줄게요. 다칠 수 있다고 경고했잖아요. 내 손 잡아요. 이 어둠이 익숙하진 않겠지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겁니다. 내가
무서운가요? 천사 같은 거 절대 아닙니다. 당신은 자유를 원해요. 지금 당장은 이곳이 자유 같을지 몰라도 시간이 지나면 곧 감옥처럼 느껴질 거예요. 당신이 걱정돼서 그래요. 일단 오늘은 여기서 자요. 많이 놀랐을 테니까. 지금부터 당신은 당신을 괴롭히는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질 겁니다. 제가 이 성을 빠져나가는 순간 성 안의 모든 빛도 다시 돌아올 거고요. 그러니 이 성에서의 휴식이 끝나면 집으로 돌아가요. 돌아가는 길은 서풍의 신에게 부탁해놓겠습니다. 한여름밤의 꿈. 그래, 즐거운 꿈이었다고 생각하자. 이젠 환청까지 들리는 건가? 어째서 돌아가지 않고 여기에? 그건 당신이 후회하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나에 대해 아는 게 없어요. 저는 앞으로도 당신께 모습을 보일 수 없을 겁니다. 그래도 괜찮겠어요? 지금 거절해도 괜찮아요. 약속했어요. 저희는 진심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제 날개를 걸고 맹세하죠. 부식해. 보고 싶었어요. 부식해. 미안해요. 내 짧은 생각이 당신을 괴롭게 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을 사랑한 건 진심이었어요. 사랑합니다.
지금 거절해도 괜찮아요. 약속했어요. 저희는 진심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제 날개를 걸고 맹세하죠. 내 짧은 생각이 당신을 괴롭게 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을 사랑한 건